마켓 무버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이번 4분기 전기요금 동결 소식은 한국전력의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이 전기요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실망감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 전기요금 동결 소식이 전해진 날에 한국전력의 주가는 8%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비록 이번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지만 연내, 연말에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연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데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쿨타임이 찼다라는 건데요. 마지막 전기요금 인상이 지난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올해 연말쯤 되면 이제 1월이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공백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8월 CPI 기준으로 2%이죠. 3년 5개월 내 최저를 기록하면서 가격 부담 저항이 낮은 상황이다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인상 무산에 따른 누적 적자 그에 따른 재무 구조 부담이 한전 측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도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에는 또 한 번 인상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한전에 대한 투자 포인트 여러 가지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베팅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겁니다.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인데요. 선행 12개월 PBR 0.3배 수준입니다. 현 주가에서 하방 위험은 약 5%로 추정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전기요금 무산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울, 2호기 등 신규 원전이 가동됨에 따라서 발전 믹스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 우리 지난 추석 어땠나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끌 수 없었던 것 기억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유례없는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9월까지 이상 고온 현상에 따라서 전력 판매량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매크로 변수도 한국 전력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환율, 금리 모두 하락 추세인데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원료비, 원가 감소 모멘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전력의 경우에는 원료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번 연도 내 또 한 번 전기요금 인상 기회가 있을지 또 주가도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가질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정식 대표님, 이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옵투스 제약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 가도를 제대로 달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개별적인 이슈와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 때문에 접근을 한 종목인데요. 일단 제약주 치고 지금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자본 총계가 1,3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194억 원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제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점안제와 안과용제를 만들면서 이 국내 최초로 일회용 인공 눈물을 자체 개발한 업체인데요. 오송 공장에서 일회용 점안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수원에 위치한 중앙연구소에서 품질 개선과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의 오라시스 파마슈티컬스와 노안 치료제 신약 도입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또 무보존제 일회용 점안액이기 때문에 점안액을 또 이제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좀 그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좀 윗꼬리가 달린 케이스인데 오늘 그 종가를 무너뜨리지 않고 약간 음봉격 도지 흐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 거래량이 조금 더 동반되면서 양봉만 만들다면 양음양 패턴으로 양도지 패턴, 양도지양 패턴으로 갈 수 있는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짝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내일 만약에 잘 양봉이 뜨면서 거래량이 동반하는 시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차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손절은 한 7,2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저항으로 부딪히고 있던 한 8,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옵투스 제약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사마 알루미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7% 넘게 상승세 5만 원대 넘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새로운 기업 가지고 오시면은 네. 약간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기업 왜 보시는 걸까요? 왜 불안해서? 그러게요. 시장의 분위기가 뭔가 바뀌는 건가라는 그러한 불안감과 기대감. 아무튼 지금 이제 뭐 사마 알루미늄 하면 뭐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을 만드는 회사죠. 알루미늄을 만들다 보니까 물론 알루미늄을 만드는 공정상에 봤을 때 환경 오염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앞으로 알루미늄 소비가 상당히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서 뭐 그렇다면 우리도 좀 알루미늄에 관련 종목들을 포트에 한 종목은 좀 편입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현재 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 글로벌 시장에서 약 2,298억 달러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2년까지는 지금 4,000억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매년 6.5%씩 성장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만큼 지금 현재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소재, 보다 좀 더 가격이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대체되고 있는 흐름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언이나 니켈이라든가 리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좀 구리 이 시장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군요.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루미늄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동차의 그 휠이 생각납니다, 솔직히. 휠이 생각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는 용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전선, 우리 구리 대신해서 알루미늄을 넣을 수 있고요. 그만큼 전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장점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뭐 좀 가볍다라는 부분들. 그게 비해서 가벼운 거에 비해서 워낙 강도가 높다라는 부분들. 잘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 우리의 철 같은 경우에는 휘어진다는 표현을 쓰지 깨진다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휘어지지 않습니다. 깨진다는 표현을 쓰죠. 그만큼 이제 내구성이 상당히 단단한데 이게 한번 깨지면 다시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워낙 견고하다라는 부분들, 가벼우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인데 이 부분들이 2차전지 쪽에도 계속해서 알루미늄 소재가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알루미늄에 대한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같이 어떻게 보면 2차전지가 강하게 올라줄 때 알루미늄 또한 같이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알루미늄 활용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알루미늄에 대해서 잠깐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자, 보시는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가격이에요. LME 시장인데 LME 시장이라는 건 런던 머티리얼 익스체인지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 런던 선물 시장에서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 2,7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는 보아이 쪽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톤당 3,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 단가는 조금 낮아지면서 오히려 마진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사마 알루미늄을 실적주로 우리가 이제는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나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차트 모양을 잠깐 보면요. 그동안 보면 지금 이제 15만 원대에서 정말 많이 조정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5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5만 원대에서 지금 횡보 구간 좀 계속 이어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7.6%나 강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어요. 보면 양봉을 그릴 때마다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양봉을 그릴 때마다 거래량이 잘 형성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시장에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알루미늄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저렴하면서도 좀 더 앞으로 성장 스토리가 있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좀 괜찮은 종목이 없냐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분명 삼알루미늄도 상당한 매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실적도 좋고 앞으로 좋아질 전망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는 기업에 대한 메리트를 좀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코입니다. 오늘 6% 넘게 상승세 129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코스닥의 1046위에 올라와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신 걸까요? 어제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쌍클이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 접근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에코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기어, 즉 키보드, 헤드셋, 마우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특히 이제 이 게이밍 기어 브랜드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에 엄청난 대규모 흑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기업 규모의 이상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재무 구조를 보면 지난 2022년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 상장을 하면서 얻은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현재의 이 적자를 다 잘 버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도 조금 이제 줄여가면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로 탈바꿈을 시켰고 다시 2023년부터 흑자를 기록을 하고 올해도 흑자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재무 구조는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순자산 가치는 579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한 655억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막 이 횡보권 을 벗어나려는 주가 흐름이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한 6% 정도 상승력이 나온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승력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번에 한 4월에 한 30억 정도 자사주 신탁 취득 계약을 했는데 이번 9월에도 또 자사주 30억을 또 추가로 신탁 취득 계약을 또 체결을 하면서 올해만 한 60억 정도, 즉 시가총액이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사주를 지금 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 회사와 함께 저점 매수에 같이 동참을 하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이어진다면 최소한 1,54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앱코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